이제 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아 오늘 최고의 선수 투하트. 야 정말 전라운드에도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팀플레이와 개인 기량 보여줬었고요. 비행기 방향은 무난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는 팀이죠. 젠지 입장에서는 좋은 루트를 이렇게 선택받았고요. 예. 그리고 옆에 떨어지는 팀들이 누군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내리겠죠. 그렇습니다. 젠지는 일단 마지막 라운드에도 변수를 주지 않겠다. 예.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해서 치킨 만들어내고 많은 점수 만들어내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잠깐만요. 호출기 또! 아니 저게 심정... 뭐 주황색, 분홍색, 난리 파란색! 참전팀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스매시컵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했잖아요. 가장 원하는 방향. 예. 그렇죠. 일발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은 했어요. 와, 선수들이 먹어야죠. 야, 진짜 대박이네요. 한 팀 추가됐어요. 여기 페리도 날렸어요. 이 APK가 요즘 계속 희한한데 떨어져가지고 막 다른 팀들 잡아먹는 그림. 제가 진짜 솔직하게 APK 마음을 대변해 볼게요. 네. 만만한 거예요. 만만. 네. 아 비서팀 만만하니까 얘네 킬 먹자. 어. 그럼 우리 올라가. 어. 이 정도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아래쪽 와. 와. 넷픽스 완이다. 두 명째예요 APK. 2킬 벌써. 귀여운 일단 레이닝 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키서틴의 심장 같은 남자죠. 아 근데 이게 총기 상태가 원거리에서 지원이 너무 힘든 총기라서 붙을 수밖에 없고요. 아 포칭 K 여기 포칭 K예요. 그렇죠. KJ 상홍이 먼저 스타트 끊었습니다. 네. KJ도 근데 예. 이러한 상황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투가 많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중앙 쪽이 많이 비었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빼먹기 위한 몇 명 정도만 이렇게 배치하고 중앙 쪽의 포인트를 잘 얻어놓는다면은 네. 치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클 네. 보세요. 포칭기 딱 중심이에요.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 네. 와, 네 픽스. 자, 에보모 선수 피가 맞죠? 마지막이에요, 에보모. 한번 싹 긁기? 아키서틴의 최후의 보루. 아키서틴 여기서 탈락. APK. 이거예요. 굳히겠는데요 이 정도면 APK는 사실상 굳혔다고 봐야죠. 굳히기를 넘어서 예. 이렇게 되면 1등까지도 왜냐 4명이 다 보존이 됐잖아요. 네. 예. 지금 12점 먹었어요 APK.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스매시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바로 가서 잡고 네. 그만큼 대가를 받아오고 네. 참 파이널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위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포인트, 킬 포인트도 채우면 되니까. 예. 여기는 본선이니까요. 그렇죠. 결승에 올라가면 순위 포인트, 킬 포인트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결승에 가는 오오오. 자격으로는 XTD 네 명 한꺼번에 한꺼번에 진입. 아 토시. 토시 여기 화장실. 그... 아 여기 창문이야. 아! 아 도시 KJ도 사실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팀인데 아직까지 인원수엔 장사 없나요? 굉장히 하나씩 예. 다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는 과정에서 XTD도 피해를 입었고 그걸 슈케어가 물러오고 있습니다. JMT 개굴? 개굴? 아! 너무 아깝죠? 예. 이거 너무 아깝죠? 예. 대박이 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 사실 파밍을 많이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무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는데 그렇습니다. 터치는 됐고 핑! 아... SQ도 그리고 지금 이제 저번 라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벌어놨고 이번 라운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잘해야 하긴 하죠 물론. 네 그쵸. XTD는 일단은 소생을 시키면서 4명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XTD도 전라운드 8등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단 두 단계 남았다는 건데 예. 포칭키에서 어떻게 싸우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은 다섯 번째 매치에서 포칭키에 이 팀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런 전력들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진짜 머리가 네. 아플 것 같아요. 진짜로. 아까처럼 이게 접근해서 잡아먹으려는 네, 그런 팀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가장 먼저 좀 칼을 빼든 거는 좀 월드클래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터건이 붙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너스와 쿼드로 지금 쿼드로는 갈 길이 먼데 한 명이 잘렸습니다.
자, LCD도 움직이고 여기 위너스 서두르거든요. 와, 디락스 벨카 잘랐고요. 어쨌든 급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이거 한판 붙자로 갈까요? 위너스는 광탈하잖아요? 위태위태해요. 예, 위태위태합니다. 그쵸. 아, 물론 킬포인트를 먹긴 먹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 컷오프 예. 점수에 여기 상욱! 오! 상욱 너무 재밌지? 나이스! 와! 데자뷰인가요? 예. 아까 토시가 죽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와, 근데 엑스티니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4명이서 힘을 합쳐서 한 명씩 잘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네. 자, 근데 JMT 선수가 이거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는 그림이죠? 사디 뒤쪽! 와, 사디! 야, 순간적으로 내려가지고 꼬리 자르기 그리고 JMT 화킬까지. 자, 이거 사디 선수가 지금 팀스퀘어에게 굉장히 큰 균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야, 월드클래스가 재밌는 기록이. 와, 이엔드 끊어먹기 대박. 1페이지에 점수가 없었어요, 월드클래스가. 네. 그렇죠. 오, 첫 번째 3점 가져가는데요. 일단 사디 누웠고 지금 월드클래스도 이제 굳히기 하는데 좋은 방법이 1페이지에 킬을 먹는 거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 있는 핫파트 지역에서 파밍을 하고 솔직히 싸움에 합류해줬고 JMT 지금 혼자 남아서 고춧가루 대박이죠? 그렇죠. 에스폴도 지금 9점째입니다. 네, 사실 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에스폴 선수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STD. 아, XTD 이거 포인트 너무 많이 썼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UST와 T1이 자, T1 잠깐만요. T1 급하거든요? T1 7등이에요. 네. 자, 그럼 T1이 아카드와 제프로카 둘? 예, 아카드와 제프로카가 UST가 진입했다가 일단 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잠깐만요. 이거 일단 아, 근데 제프로카 인텍스를 높였기 때문에 네. 자, 잔당! 아카드! 잔당을! 그북! 와, T1! 야, T1 이거 죽었으면 탈락!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와, 근데 12점 가져가면서 네. 와, 죽었으면 탈락이었어요. 와, 이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진짜 어떻게 될지 점수 봐야 돼요. 와, 네. 일단 T1은 한숨 돌렸습니다.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3명 유지가 일단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와, 아카드 진짜 최후의 순간에 진짜 1대1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쿼드로 그리고 위너스, 아까부터 계속 대치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주변에 또 팜피씨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쿼드로도 이거 올라가기 위한 진짜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팜피씨는 첫 번째 페이지에 저격을 통해서 좀 재미를 본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월드클래스 뭐 이엔드가 정말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월드클래스도 벌써 4킬을 기록하면서 네. 아니, 그 재미있는 월드클래스가 다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속도 챙기고 있고요. 네. 예, 인원을 죽인다라는 꽉 먹고 알 먹고 예. 4명 유지 플러스 킬 포인트까지 개굴과 우선만 남았는데 스퀘어. 자, 이게 포친키에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오히려 파밍을 하고 좀 풍족한 자원과 물자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온 팀들이 되려 이득을 많이 보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네. 아, 플럭스! 와! 아, 이 전투가 사실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네. 위에 있는 팀을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본인들이 그냥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쿼드로는 먹고서. 서클 변화! 엄청 튀었어요. 쿼드로는 진짜 여기서 이겨내기만 한다면 예. 가능성 있는데 서클 중심은 딱 이 지점이거든요? 야차가 일단 누웠고요. 자, 서로 물리고 물리고! 아, 디아스! 잠깐만요, 쿼드로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아, 위너스? 위너스는 5등이었어요. 쿼드로는 좀 내 위치가 낮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자, 예. 같이 높은 포인트를 제공했다라는 거. 일단 좀 광탈이 컸다는 거 위너스. 그래서 위너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BN도 여기 참전! 자, 이거 그리고 아, 신속 갔어요! 여기서 예. PBN까지 잡아내면 쿼드로 이거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피씨가 옆에서 쏘는 거예요. 판피씨도 쏘는 거예요, 이거. 던지고 방향이 괜찮나? 우와, 대박! 오! 술탈을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쿼드로 렘바 선수가 푸시를 하다가 누움으로써 아, 조금은 문제가 생겼고 이하도 안쪽 네. 들어가는 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쿼드로는 어쨌든 이 안쪽에서 어느 지형에 상대방이 둘러싸여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클 정중앙이기 때문에 사람만 남는다면, 이 적들을 처리한다면 쿼드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클래스는 네. 현재 5킬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젠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와. 저는 저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쪽에서 전투가 지금 뭐 끝나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포인트를 지금 다른 팀들은 하나 둘씩 다 챙기는데 젠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젠지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위클리 시리즈 마지막 주차에 젠지가 치킨을 뜯었던 그 서클과 어딘가 닮아있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젠지가 지금 가고 있는 자리도 그 민둥산 옆에. 그렇죠. 네. 민둥산 옆에. 저쪽이거든요. 기적을 써내려 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젠지가 지금 수많은 팬들의 염원을 담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킬을 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젠지는. 네. 네. 좋았던 기억을 다시 한번. 그렇죠. 이번 라운드 네. 진짜 킬 포인트도 충분히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다른 팀들이 지금 킬 포인트 잔뜩 먹고 있어요. 여기는 에더. 워터건. T1도 승부를 걸러왔죠. 그렇죠. T1도 있고 아까 1페이지에 4포인트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포인트 올려줬고 T1을 지금 킬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카디. T1을 지금 킬 먹어야 돼요. 이야, 진짜 아카드가 진짜 마지막 이 순간에 오늘 너무 잘해주는데요. 그렇습니다. 킬 먹고 렉스까지 T1이 확실히 합니다 지금. 예.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와, 잠깐만. 그럼 이런 T1이 16포인트죠 벌써? 엄청 네. 먹었죠 T1도. 와. 그리고 이게 위치를 다 들키지 않았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진짜 이 룰에 맞춰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새로운 전략과 시도를 통해서 T1이 네. 제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가 플레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사실 선수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외줄타기를 통해서 극한의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떨릴 거예요. 선수들도. 근데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네.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네. 잠깐만요.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는 지금 계속 하나 어디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확실하게 확실히 안 났었는데. 깡수. 와. 세상에. 야, 깡수도. 준비하려고 일어났거든요, 누워있다가? 그렇죠! 예. 와, 발만 살짝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깡스도 지금 들었어요. 네. 사운드는 들었을 텐데. 야, 근데 서클이 다시 한번 그리핀에게 약간 치킨각처럼 보이게끔. 이게 깡스 선수가 원래 평소였으면요. 이거 사운드 듣고 쐈을 거예요. 근데 지금 XTD가 이 전 라운드 시작 전에 8위였고 지금 마지막 혼자 남았습니다.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죽기가 싫으니까 내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엔드 대기 지붕 위에서 아카드 떨어졌거든요. 살짝 여기서 이엔드! 이엔드! 아카드 확킬까지! 이거 큰데요? 아니죠. 숫자를 맞췄습니다. 월드클래스가. 네. T1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오. 조금 더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아, 이엔드 매서운데요? 예, 진짜 살벌하게 쏘네요. 예, 네. 왜 폰치키 내리면 빨리 죽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야, 이게 T1은 지금 진짜 심장 쫄깃한 순간입니다. 뭔가 조금 더 포인트를 쌓아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아, 쉽지가 않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급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XTD. 네. 근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깡수. 그렇죠, 깡수. 깡수도 지금 팀원들의 염원과 네. 제발 깡수야 제발 하나만 먹어줘라. 네. 이 선수들의 정말 피땀 눈물이 모여서 지금 이 6라운드까지 왔거든요. 어우, 다리가 보입니다. 아, 이건 못 쏘죠. 아. 그렇죠, 방금 쐈으면 안 돼요. 네. 아, 깡수 진짜 잘 참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오? 자, 그리고 여기 PBN과 쿼드로. PBN은 아까 집터로 그냥 쭉 들어와서 그쵸? 쿼드로랑 가장 근접해 있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쿼드로의 킬로그와 싸움 소식을 보고 참전을 했던 팀인데 역으로 와, 결국에 맞죠. PBN도 여기서 아웃됐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젠지가 민둥산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점수가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젠지거든요? 킬 점수? 저는 너무 불안할 거야. 젠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엘리먼트 미스틱도 사실 급한 상태예요. 네. 다른 팀들 뭐 T1이라든지 뭐 XTD 뭐 위너스 이런 팀들 포인트를 다 쌓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요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와. 참을 수 있죠? 무조건 치킨 가져가겠다는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1등하고 나머지 남는 그런 인원들
거기서 좀 킬 포인트를 챙겨가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쵸. 일단은 뭐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얘는 네. 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1등을 하면은 결국에 가져가게 되는 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를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충분할까? 예.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급해서 상황이. 왜냐면은 다른 팀들이 너무 많은 포인트를 먹고 있잖아요. 포칭키에서요, 또. 예. 그게 포칭키가 됐건 다른 어느 곳이 됐건. 네. 와. 이거 이러면 최악인데요. 아... 젠지 입장에선 이 루트는 최악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젠지. 일단 결정을 내렸고 피오 선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변화된 저 밀밭 쪽에 약간 진지 지형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면은 네. 저는 그 자리는 키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치킨까지 바라보기엔 더더욱 힘든 자리. 그쵸 그쵸.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젠지가 가야 할 곳은 그렇죠. 지금 아쿠아파이브 선수가 향하고 있는 저 단풍나무 능선 앞에 저기 산. 그렇죠. 여기 등산해야 더 가야 돼요. 아니야, 더 가야 돼요. 여기서 일단, 멈추면은 일단 한 칸 땡기고 다음 차량을 보내기 위해서 위치한 거 아닌가요, 젠지? 그 문제는 옆에서 파피 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젠지 나타났네. 쏴. 예.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젠지가. 아 근데 어쩌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맵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단풍나무 능선에 갔으면은 오히려 젠지가 나중에 싸먹히는 그림이 나왔을 것만 같아요. 오히려 외곽에서 외곽을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엘리버트 미스트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하! 그리핀 오 옆에 턴으로 오! 아! 그리핀! 무너뜨리는데요, 엘리버트 미스트를. 다 터트려요. 다 터트려요. 와! 그리핀! 너무 세요. 네. 너무 세요. 진짜로 오늘의 그리핀은 최강이고요. 정말 엘리먼트 미스틱도 정말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팀 중 하나였는데 6등이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와, 그리고 넓게 스플릿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지나가는 거 다 잡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그리핀의 운영이 네. 아, 저거 오늘 이 대진에도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그냥 차량을 같이 점사해버려가지고 깨버리고 지나가 봐. 예. 이걸 또 다시 한번 잡아버리고 다 터뜨려 줄게, 뽕. 저게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사실 장면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북쪽에서의 젠지와 네. 판피씨의 전투입니다. 그렇죠. 젠지는 이거 무조건 언덕 하면서 우와. 언덕 타야 돼요. 예, 저기 그냥 들어가면은 다음에 못 나오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네. 젠지가 치킨을 그리려면 지금 맵에 보이시는 저 검은 부분 인서클 바로 옆에 있는 검은 웅덩이 부분을 파피씨와의 교전을 통해서 네. 얻어내야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킬은 시작됐어요, 젠지도.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1킬을 먹었는데 근데 젠지한테 좀 희소식이었던 거는 엘리머튼 미스틱의 탈락. 그렇죠. 예. 경쟁자가 빠르게 조기 탈락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젠지가 능선 쪽 전투를 진행하기에도 강행하기에도 지금 포칭키에 남아있는 팀들에게 샷각이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엉덩이 보여요. 예. 디락시 판피씨 거들어도 지금 간절한 정말 1점짜리 승부를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던지고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와. 젠지의 선택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네. 힌트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야차가 힌트를 줬습니다. 판피씨의 한 명이 기절이 나왔다. 네. 그 힌트를 잘 이용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T1과 월드클래스의 싸움이 이어지는데 지나가면서 예디 아 그거 보기 오우 렉스 와 이러면은 예. 자 섬광까지 맞고 진짜 산전수전 겪으면서 아 T1 여기까지예요. 월드클래스 진짜 끝까지 따라붙네요. 예. 잘납니다. 근데 그리고 T1도 포인트 많이 쌓았기 때문에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이쪽 진출하거든요. 네. 나왔어요. 산을 탔어요. 네. 어쨌든 포인트가 지금 급하다 이거예요, 젠지도. 아메리카노 화킬 났고 그 네. 뒤에 미아도 눕혀서 크로스가 지금 중요한 기다리고 거는 있는데 젠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절대. 그리핀이 4명 다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와, 저 진짜 방금 숨이 막혀요. 네. 내리려나? 말려나. 와 숨이 막히는 장면이었고 야 그리고 이 포칭키에서 정리가 된 팀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래 도로가에 있는 그 트럭 쪽 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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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수도 어깨에 3명의 팀원
아, 체력을 많이 깡수! 깎아놓긴 했는데 예 가장이에요. 아이씨 이 갔는데요 깡수는. 자 근데 XTD도 4킬이기 때문에 결과는 또 까봐야 알아요 이 팀도. 그렇죠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게임이 끝나고 결과를 열어봐야지만 진짜 그 모든 정보를 저희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연막 뿌리면서 깡수는 말해요. 너네 갈 수 있겠니? 차량 그냥 그쵸 차체 보고서 대충 위치 네 보면서 에임 조준하면 대충 맞거든요? 여기서 톡톡톡 한 발만 자 이걸 와 환희나 옆에 하냐? 이 킬포인트가 누구한테 가느냐? 아 APK 프린스 쪽으로 지금 한양 일단은 어 민성이 지금 루키 높였고요? 네 와 지금 필러도 놀라운 샷발로 놀라운 샷으로 지금 APK는 숫자가 많아요. 네 천천히 예 조여서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한양 정리됐습니다. 자 문제는 젠지거든요? 와 근데 젠지가 일단 인서클에는 성공을 했고 예 자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그리핀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 투하트 오 샷이 네, 날카롭죠 확실히 예 이노닉스도 누울 네. 뻔했어요. 어쨌든 3파전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젠지가 저희는 젠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APK와 그리핀은 커트라인을 이미 많이 넘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두 팀은 이미 네. 올라간 팀이고 이 두 팀을 그럼 꺾어내고 네. 이겨내고 올라가야 하는 팀은 젠지거든요. 와 진짜 재밌게 되네요. 4대4대4 와 이거 다 먹고 1등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그리핀 그리고 네. APK입니다. 와 되나요 이거 젠지? 세상에 또다시 한번 드라마 쓰나요? 지금까지 APK 프린스와 그리핀 둘의 그런 여포력은 예.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사실. 와 이거 다 뚫고 가야 되는데 젠지 이거 어떡하죠? 젠지가 일단 이 지점에 올라온 순간부터 차량이 이동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예.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1단계 젠지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샷일 거고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네네. 어려워요. 너무 저희가, 어려워요. 예.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젠지니까. 네. 아, 근데 믿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연막 쭉 뿌린 다음에.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희생하는 선수 하나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죠. 포탑을 예. 한 명 남겨놓고 그 선수는 그냥 포기를 하고 세 명이서 예. 우승까지 가자는 마인드로 한 명의 포탑을 남기고 세 명이 가까이 붙기까지. 방향을 어디로 할 거죠? 자 이노닉스 젠지. 선수가 포탑을 쳐기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세 명은 차에 탔습니다. 젠지 그리핀 쪽으로 가겠죠. 가죠. 스타트! 자, 근데 오늘 민성의 리드 샷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앞에 투하트도 있거든요. 오! 아 불안해요. 내려. 젠지. 민성. 앞에 피오가. 와. 투하트 민성.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핀. 오늘의 그리핀을 넘어선다는 게 네. 아 정말 젠지 팬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들려요. 아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큰 산이 앞에 떡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APK 지금 방향 보세요. 어쨌든 올라오는 팀을 막으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생각 들자마자 젠지 쪽 조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1등은 APK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이미 먹을 거 많이 먹었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이노니스 이노닉스! 섀도우 복싱. 아! 네. 전문 용어로 섀도우 복싱. 나는 헬멧도 없고 가슴이 아프고 타이어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속 터지고 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노닉스! 지금 뒤지구 파리 인터뷰에서 놀렸었거든요. 이노닉스. 예. 네. 내가 죽여줄게. 그러니까요.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노닉스. 아 이노닉스 멘붕. 멘붕이다. 아 태양이 눈이 부셔요. 국가대표도 멘붕을 하는군요. 그렇죠.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없어요. 이노닉스 그리고 젠지는 여기까지요. 이렇게 잔인하게. 아우. 자 그럼 이제 재밌는 빅매치가 또 하나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네 APK와 그리핀 전투력 대박이에요 이 두 팀. 그렇죠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두 팀이 오늘 과연 누가 최고냐. 네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하나의 태양이 누가 될 것이냐. 그쵸 정점을 와 찍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일단 진영상으로는 APK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뭐 누워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포탑각이 살짝 열려 있는데
오늘의 그리핀이라면 네. 예, 불리함 그게 뭐야? 네. 이거 연막 페이크 준 다음에 그냥 아래로 휙 둘러 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리핀? 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연막은 그 위쪽이거든요? 움직이면 그 아래쪽! 요즘에 선수들이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혼란스럽게 많이 합니다. 자, 문제는 그 앞에 김건희. 김건희 선수 하이딩을 했고 근데 넷픽스 선수가 걸렸어요, 이거! 아웃서클에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이러면 빨리 와야 돼요, 지금 반대체연 위쪽에 있는 APK 날개가 예. 끝각 잡으려고 그냥 크게 회전하는 게 항상 이럴 때 답이거든요? 네. 자, 이거... 오늘 최고의 여포 팀 두 팀이 맞붙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근데 APK도 각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진검승부 해야 돼요! 진검승부! 네. 피지컬 대 피지컬! 그냥 뭐 각 벌리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정면승부! 네. 앞에서 그냥 인파이팅으로! 그렇죠! 진정한 인파이팅이 뭔지! 네. 어쨌든 네. 그리핀이 아래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틀을 타서 레이닝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수 먹은 건 사실이거든요, APK가. 그렇습니다. 살금살금 이제 접근했거든요, 레이닝. 그 앞에는 투아트와 아수라! 민성 선수 길리 슈트! 보입니다! 우와! 아수라! 그리핀! 그리고 파고들죠! 순식간에! 무적한데, 그리핀! 와, 이거 일사불란한 거 보세요, 세상에! 이 그리핀을 네. 무너뜨릴 팀은 어느 팀일까요, 도대체?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핀! 야, 이거 그리핀 진짜 기대가... 기대를 안 알게 만들지 않습니다. 와... 남은 거 둘, 넷픽스 김보니. 그래도 APK 오늘 전투력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해봐야죠. 자, 김보니의 넷픽스. 이쪽은 지형이 안 좋다. 반대로 돌자. 결정했어요. 네. 만나거든요. 앞에. 만납니다. 민성하고 만나거든요. 앞에서! 와! 앉아요. 그리핀. 앉아요. 절대 앉아요. 그리핀이 쓰러지지 않아. 네. 네. 그리핀이 죽지 않아. 멀리서 넷픽스! 이렇게 마무리! 그리핀! 삼치킨 대박 그리핀! 와! 야, 경기력이요.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워요. 시즌1에선 T1이 4치킨. 네. 시즌2에선 그리핀이 3치킨. 저는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T1의 전략은 운영을 통해서 치킨을 노리는 거였잖아요. 그리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 외곽을 통해서 다 거쳐서 썰고 들어갑니다. 네. 아니 그냥 오늘 교전에서요. 상대가 먼저 쏴요. 맞아요. 네. 분명히 먼저 쏘는데 그리핀이 이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저도 진짜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진짜 진심으로 감탄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진다? 그러면 이거 지는 쪽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겨 이거를. 네. 그렇죠. 이런 와. 얘기 분명히 나와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도 안 죽지 않았었나요? 그랬나요? 네. 네. 그냥 네. 퍼펙트한 승부를 만들어. 맞아요. 또... 절대 안 진다. 네. 네. 그리핀을 꺾을 팀이 있을까요 과연? 예. 아 정말 진짜 그리핀을 보면서 진짜 그냥 진심으로 속에서 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어, 잘한다. 우러나죠. 잘한다. 네. 우러나요. 아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보여준 게 몇 개인데 지금. 예. 와 진짜 잘한다. 사실 오늘 시작점은 투아트였어요. 그렇죠. 예. 혼자서 막 11킬 하고 근데 그 뒤에 아 투아트 너만 킬해? 그 뒤에 아수라 킬 나왔죠. 예. 어, 민성도 민성 나왔죠. 투탭 또 계속 이렇게 킬 올리는 모습 나왔었죠. 오늘 4명 다 미쳐 날뛰는 이런 모습 보이면요. 그리핀은 결승 가서 또 이렇게 연속 치킨 먹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네.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목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킬도 많이 하는 팀이 생존 포인트를 이렇게 챙겨? 이거 진짜 두 번째 1차에서 한 게임 하고 집에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면 지금 치킨 점수로만 네. 24점, 치킨으로만 예. 24점이에요. 근데 결승전 올라가서 생존 포인트, 목표 포인트 점수가 31점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만 더 하나씩 더 먹어도 그러면 순위 점수, 사실 가장 챙기기 어렵다는 게 이 순위 점수인데 그렇죠. 그거를 본선에서 그리핀이 제대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예, 아 진짜 정말 오늘 그리핀의 플레이는 정말 최고였고 와 정말 이 팀은 진짜 결승에서도 무조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만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뭐 그냥 너무 잘해요. 맞습니다. 네. 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핀 3치킨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치에 랭킹이 준비됐습니다. 그리핀 몇 점일까요? 22점. 22점. 아, APK 다 먹었네요. 예. 14포인트. 저게 다 14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량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아 이런 살인기들. 네. 와 그쵸 살인기. 예. 와. 그래서
이게 APK 21점, 월드클래스 20점, T1 16점, 네. 쿼드로 13점까지 중위권에서도 포인트를 많이 챙긴 팀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탑6가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뀌었겠죠. 와, 나, 저 진짜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심장 떨려요. 눈 가려요. 어, 야. 네. 이제 토탈 랭킹. 네. 토탈 랭킹 남았습니다. 오 마이 갓. 탑 6개, 탑6, 6개 팀만 내일 결승 갑니다. 아. 토탈 랭킹 준비됐나요? 네. 가도 되나요? 지금 갑니다. 토탈 랭킹. 와, 티원 올라왔어요. 와. 티원 이거 진동에서 올라갔고요. 와. 잠깐만요. 와. 야, 그리고 저는 위너스는 안녕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1점 저도요. 차이. 와. 1점 차이로 45점 딱 커트. 6위. XDD 깡구. 깡수가 아까 그 넘어오는 선수가 렛지그를 못했지만 아. 딱 하나만 먹었으면 올라가는 건데. 와. 아, 렛지그레. 와, 이거는 그게 운명을 바꾸네요. 극적이네요. 네. 예, 아, 진짜 T1이 어떻게 보면은 T1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1년 넘게 정말 이렇게 프로팀으로서 참전해서 싸우는 과정 중에서 정말 없었던 운영. 네. 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과감히 성공해내고 이뤄내면서 그렇습니다. 당당히 결승에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 지금 보시면요. 엘리먼트 미스틱, 쿼드로, 젠지. 점수 차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지금 젠지도 사실 마지막 힘들긴 했지만 치킨 가져갔으면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네. 따지고 보니까 쿼드로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킬포인트 더 챙겼으면은 올라갔어요. 맞아요. 와, 진짜 그걸 극적으로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사실 T1은 정말 방향 잘 잡은 거예요. 초반에 킬 엄청 많이 챙겼잖아요. 그렇죠. 킬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T1이 제대로 보여줬고 그걸 해내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킬포인트 탑3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 와, 아까 저희가 중간에 봤을 때 투하트였거든요. 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죠? 32점! 투하트 32점! 와. 그리핀이 초반에 킬이 많이 없어요. 네.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저 킬포인트가 킬수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 20킬 넘겼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혼자서 8등이에요. 네. 그리고 E&, P키. 야. 월드클래스. 와, 월드클래스도 킬포인트 많이 챙겼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하나 얘기 들렸는데 저게 킬포인트가 지금 32포인트잖아요. 네. 여기서 킬수로 말씀드릴게요. 네. 27킬. 와. 와. 27킬! 사람이냐 진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대회에서 이렇게 하루에 많은 킬을 기록한 선수가 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자, 거의, 이렇게 네. 오늘 6개 매치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 보고 오늘 또 MVP 또 만나봐야 되겠죠? 아, 예. 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6개 매치가 모두 끝이 나면서 오늘 그리핀이 3치킨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핀이 이제 오늘 1위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MVP가 그리핀 쪽에서 지금 나와야 되겠죠? 예.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대충 예상은 갑니다. 예. 예.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 그 남자. 예. 불꽃 같은 남자. 네. 아 진짜 두 개의 자, 그래서 심장. 그 불꽃 같은 남자가 나올지 한번 보죠.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Too hot? Do you hear me? 우리 말 안 들리나요? 말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Too hot. 안녕하세요. 오늘 27킬 안녕하세요? 데미지 3114. 둘 다 아, 1위. 예, 대박입니다. 아,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선생님? 사장님? 삐리삐리.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 투하트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가죠. 다시 예. 가죠. 다시 연결하고. 저희 함성이 예. 작았나요? 네. 원래 인간은 네.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아 신이잖아요. 아. 오늘 경기 신이에요. 오늘만큼은 진짜 예. 예. 신은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야. 근데 뭐 어쨌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시 연결을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투하트한테 물어볼 거 굉장히 많거든요. 아,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네. 예. 오늘 27킬, 네. 32포인트. 본인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알았겠죠? 예. 아, 선수니까. 뭘... 선수 때 어때요? 예. 다 알잖아요. 자기 몇 킬 했는지. 아, 알죠. 알죠? 예. 알죠. 예. 아, 그게 내 인생의 그 어떤 훈장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MVP 선정돼서 어쨌든 인터뷰를 한다? 내가 잘했구나. 아, 예, 알죠. 뭐 몇 킬을 했는지도 세지 않았어도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인터뷰 선정이 됐구나.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단해요. 아, 일단 뭐 아, 그리핀의 투하트 선수와 연결이 좀 잠깐 됐었다가 아, 살짝 연결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 연결을 하고 투하트 선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저스티스 김동현 해설은 투하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뭐 있어요? 아, 투하트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옛날에 네. 근데 제가 스크림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뭘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충분히 내가 안전한 자리였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이 머리를 두 발 맞고 제 캐릭터가 기절을 했었거든요. 갔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진짜 저를 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봤죠. 그래서 봤죠. 예. 근데 700m 거리에서 투하트 선수가 몇 미터요? 700m에서 700? 에이, 농담은 진짜로? 진짜로?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저도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알겠어요. 네. 어, 되게 오래 보였어요. 아, 진짜 네. 진짜 오래 보였어요. 아,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 어디서 죽은 거야? 예. 네. 네. 아니 나 어디서 누운 거야? 코치님 나 어디서 죽었어? 네. 근데 저기 진짜 700m 거리에서 투하트 선수가 두 발을 뿅뿅 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아 그냥 쏜 것도 아니고 뿅뿅 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선수였는데 네. 저는 700m 거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네. 이렇게 보낼 자신은 없거든요? 본인이 가자 보낸 선수 중에 네. 사람 중에 최대 몇 미터 보내봤어요? 아 저도 뭐 800m 보내보긴 했는데 그 뭐야 대화 해봤네. 아,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두 발은 아니었어요. 아 깔끔하게 두 발은 아니었다. 저 한 30-40발 쐈습니다. 아. 쏟아. 일단 죽겠지. 어 끝까지 가봐. 이게 어. 정상. 이거 정상이. 죽인 것도 정상. 죽인 것도 정상이 네. 아니에요. 잘한 거잖아요. 800m도. 네. 참 프로 선수들이 한 대 맞으면은 바로 몸을 회피하는 게 진짜 빠르거든요. 네. 이게 연쇄샷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네. 700m면 이거 에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들려?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 됐나요? 네, 여보세요? 아, 투하트! 아, 안녕하세요. 물론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아, 그렇죠. 전화로 네.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1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네. 어떠세요? 어, 일단 예선전이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다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그 좋은 성적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 팀원들이 다 있었고 다 잘해주니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우리 보고 있거든요? 네, 얼굴에 미소 번지는데요? 네. 아니, 저 투하트 선수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습관을 벌써 알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아니 사실 저도 네. 알고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정말 너무 잘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시즌 1때랑 비교해봤을 때 결과가 완전 달랐어요. 혹시 네.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고 경기를 들어가게 됐는지? 일단 저희가
그 처음에 시즌식업 할 때 그 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해도 못하고 거기 룰에 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두 번째 시즌 때는 그냥 저희 하던 대로 하면서 하다가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싸우자라는 혹시 콜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고? 네. 그냥 어떤, 근데 오늘 사실 그리핀이 교전적인 합이 굉장히 완벽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진짜 하나의 군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합을 완성하기까지 좀 선수들끼리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근데 죄송한데 그 말이 안 들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뛰어난 합을 보여줬는데 본인이 질문 따본 건 아니죠? 약간 이게 들리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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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선수들의 뛰어난 합을 완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잘 말이 안 들리거든요. 네네. 아, 말이 안 들려 진짜로. 그러면은 네. 저 제 말은 들리나요? 네. 제 말은 잘 들려요. 최근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약간 먹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예예. 예. 아 농담이고요. 아니, 먹이는 건 아니고요. 네. 안 들려서 그래요. 네. 오늘 그리핀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스티스가 저희 네네. 살짝 저희 연결 지연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700m에서 네. 자기가 투어트한테 두 네. 발로 빵빵 해서 다운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예. 예. 자, 아무튼 그리핀 오늘 정말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렇게 결승 가게 됐습니다. 네. 그 결승전에서 경계가 되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젠지가 올라올 줄 알고 젠지가 제 경기 대상이었는데 좀 안 좋게 돼가지고. 그럼 젠지 이외 다른 팀? 다른 팀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우와! 그 정도예요 최근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네. 본인 팀이 우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말하면은 솔직히 50대 50인 것 같아요. 야. 50대 50이다? 네. 이거 엄청 높은 건지 그렇죠. 아시죠? 16팀인데 50대 네. 50은 엄청난 지금 승률을 그러니까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안 진단 마인드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포인트 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경기 준비하실 건지. 저희는 오늘처럼만 그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더 할 것 같아요. 교전이 일어나면 피하지 않고 싸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핀은 지금 스타일을 고수해서 파이널 무대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포부 남다르네요, 확실히. 네. 예. 자, 투하트 선수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 팬분들이 엄청 채팅창에 네. 많이 글도 올리셨어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좋은 교전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투하트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하트 선수 이렇게 네. 만나봤습니다. 뭐 본인이 원래 그냥 하던 것대로 했다. 네. 예. 예, 그냥 심플한데요? 예, 보기에는 그냥 진짜 편안한 동네 형 같은 느낌인데 이 게임 속에서는 진짜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대미문의 기록이 나왔잖아요. 11킬로 신기록을 썼다. 네. 이것까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즌 이렇게 레전드를 써내려 가고 있는 스매시컵입니다. 이제 넥스트 매치업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리핀이 올라가서 과연 이 만나게 될 팀들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일 결승전 이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기다릴 팀들인데요. 다나와 e스포츠, OPGG 스포츠, VR루 기블리, 스타덤 e스포츠, VSG, EM텍 스톰엑스, 아프리카 프릭스, 라베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OGN 엔투스 담원게이밍, 그리핀 오늘 합류를 했고요. 네. 월드클라스 APK 프린스, 팜피씨, T1 위너스까지 이렇게 결승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내일이 진짜 대기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결승전은 목표 포인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제도를 채워야지
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표 포인트는 킬 포인트 80점 그리고 순위 포인트 31점이거든요. 네. 쉬운 수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만큼 도달하기 힘든 곳에 도달하면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틀간 진행이 되는 결승전입니다. 그래서 이 우승 포인트 목표 포인트 제도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배틀그라운드 스매시컵 2020 시즌2 파이널. 킬 점수는 블루존 페이지 1에서 3포인트, 페이지 2와 3에서 2포인트, 페이지 4 이후로 1포인트씩 얻게 되고, 생존 점수는 1위 팀이 8포인트, 2위 팀이 6포인트, 3위 팀이 4포인트를 얻게 된다. 피지컬과 생존 능력을 모두 갖춘 진정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킬 80포인트와 생존 31포인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파이널 1일차 5매치, 2일차는 매치수의 제약 없이 언제든 최종 우승팀이 가려지면 해당 매치를 마지막으로 파이널 경기가 종료된다. 마지막 매치까지의 킬과 생존 점수를 합산한 결과 우승 조건을 충족한 팀이 한 팀 이상일 경우 토탈 포인트가 더 높은 쪽이 우승하게 되며, 동률일 경우 모든 매치의 누적 킬 포인트와 마지막 매치의 킬 포인트, 종합 순위, 인게임 순위를 기준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이외 모든 팀은 우승팀이 결정되는 경기 종료 시점의 토탈 포인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기가 막히시죠? 네. 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제도입니다. 네. 와, 저는 이 제도 처음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요. 이틀 동안 결승전을 한다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틀이요? 누가 이틀을 했어요? 네. 3일 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목표 포인트 제도 네. 채울 때까지는 안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킬을 200킬 해도 소용없어요. 순위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죠. 네. 킬 점수가 뭐 앞서서 이제 80점 나왔는데 우린 90점, 100점. 네.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그렇죠. 점수를 먹어야 경기는 끝나버립니다. 예. 그리고 목표 포인트 제도를 다 채웠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토탈 점수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채웠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처럼 킬 포인트만을 노리는 사냥꾼 같은 플레이는 아마도 경기 초반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본선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16개 팀이 펼치는 본선 경기였는데 참 치열했어요. 그리핀이 정말 여포력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대회에서 APK 프린스가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사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대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막판에 끌어올린 게 이 스매시컵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이 좀 본선 무대를 화끈하게 달아올린 팀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팀들의 마음이 어떨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이 스매시컵 이 본선 무대를 보면서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들도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어서 내일 경기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지게 되는 결승전입니다. 이틀간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점수 못 채우면 3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오후 6시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와서 결승전 이틀간 펼쳐지게 되는 그런 대결 정말 재미있게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해설의 고수진 김동현, 진행의 심진수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